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여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은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간증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첫 1절에서 3절까지 그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기쁨으로 전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4장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기를 원했던,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성전 기물들을 자신의 신당에다가 갖다가 놓고 예루살렘을 훼파하고 풀무불에 사람을 던져서 마구 죽이던 사람. 지금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이 간증의 맨 마지막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이 교만하게 행하던 자들을 능히 낮추어 겸손케 했다. 자신을 빗대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너무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겸손케 하셨다는 거예요. 금요 집회 때 시험을 이긴 분들의 간증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그 간증자로 섭외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간증입니다. 하나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간증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땅도 다스리신다. 하늘은 신이 왕이고 땅은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도 다스리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왕은 겸손할 수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EBS 다큐 중에서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너튜브 같은 데 가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1800년도 말부터 1900년도 초까지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서 유적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진짜였다는 것,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죠.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왕비를 위해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궁정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슈타르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문을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건설했고 새로운 문화를 세웠고요.
수많은 이 다인종들을 관리하는 정부를 세웠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도시 바빌로니아를 만든 자, 건설한 자였어요. 정말 놀랍고 훌륭한 업적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왕, 그의 시대 기준으로 볼 때 이 느부갓네살 2세,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너무나 유능하고 실력 있는 건설적인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왕을 주님께서 겸손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수용하고 순종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이 다스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다스림이 아닌 다루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길 원하시고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이 교만한 왕의 왕위를요 완전히 뺏어버리시고 그를 미치게 하시고 궁정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도록 그렇게 버려두십니다. 이 7년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 다루심을 받은 이후에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겸손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도 겸손케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부갓네살처럼 사실은요 큰 제국을 짓고 큰 신상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더라도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건설하고 만들기를 사실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국일 수도 있고 작은 둥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낮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의 열매로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계획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의 화려한 꽃을 화려한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우리가 다 달려가죠. 느부갓네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교만해서 우쭐하고, 그렇죠? 그것이 잘 안 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교만과 열등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개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을 다른 집단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훌륭하거나 유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집단 우월주의에 빠진 것. 그 핵심에는 모두가 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민족차별 모두가 그 뿌리가 다 교만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 땅 한가운데서 뿌리 깊이 내리고요. 더 깊은, 더 큰 나무가 되어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 큰 나무가 되고 싶은 것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니엘서 강의 책에서 이것을 느부갓네살 콤플렉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콤플렉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믿는 일까지도 모두 간염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은사가 많으신 경우에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설교자들에게,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 그것을 들을 때에 참 그냥 저도 모르게 이게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인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유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우리를 다루시길 시작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이 땅 가운데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겸손케 하실 것이에요.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끝나지만 말고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써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다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라. 다니엘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능하신 팔 앞에 겸손하라.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기뻐하시고 받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땅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심기셨지만 높은 나무가 되지 않고 가장 초라한 나무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요. 높고 화려한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서 붙어있기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겸손이 없고 교만에 시달려 사는가? 자꾸 내 땅, 내가 원하는 땅에 뿌리 내리고 심겨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그 겸손에 참여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 겸손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겸손을 통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어찌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을 좀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 혹시 겸손하지 못했던 말이나 행동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교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자녀들과 가족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하소서. 우리 겸손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분명하게 아버지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만이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 교만의 정도에 상관없이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겸손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 나의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요, 무엇을 이루고자 달려가던 발걸음을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결과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불법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 세상의 권력과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사는 자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거룩과 공의가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들을 정말 주님의 나라 권세들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짐승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유익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권세를 위하여서 달려왔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도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히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위정자들이 아버지 통치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살피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겸손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